60대 이상 노년층의 보험 약관 대출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잔액이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험 약관 대출 잔액은 13조 2,481억 원으로 3년 반 사이 61.5% 늘었습니다. 보험 약관 대출은 보험 계약을 담보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담보가 확실해 별도 심사나 신용 점수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개인 대출의 마지막 수단이자 생계형 대출로 불립니다. 금리는 대체로 연 6에서 8% 수준입니다. 은행권과 비교해 금리가 높아서 이자를 내지 못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있습니다. 이에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의 생계형 대출 증가에 대한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